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다음 달 프란치스코 교황에 방미돼 바티칸과 함께 유엔 본부의 국기를 개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난 5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양자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5년째 내전을 겪는 시리아는 국민 약 20%가 난민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지난 27일에는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시리아 난민 시신 70여 구가 실린 냉동 트럭이 발견되는 것처럼 끝내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던 테헤란 남쪽 파르친 군사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힘에 따라 이란이 과거 핵개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다음 달 프란치스코 교황에 방미 때 바티칸과 함께 유엔 본부의 국기를 개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이 현지 시간 25일 입수한 관련 결의안 초고에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 참관국도 유엔 본부에 국기를 달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비회원 참관국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난 5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양자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에 자국 성지를 찾았을 때 바티칸 행사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외교장관이 바티칸을 향해 개탄스럽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인데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직후 이어지는 회의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빈곤과 기아를 끝낼 지구촌 개발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는 세계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첫날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째 내전을 겪는 시리아는 국민 약 20%가 난민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피해 이웃 국가로 피신하거나 유럽행 난민선과 트럭에 몸을 실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시리아 난민의 시신 70여 구가 실린 냉동 트럭이 발견되는 것처럼 끝내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유엔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내전이 발발하기 전 시리아 인구는 2,3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에 이슬람 국가 IS까지 득세하면서 현재 20%에 가까운 400만 명 이상이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웃 국가로 피신했습니다. 터키가 1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한 레바논에서는 4분의 1에 달하는 1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렸습니다. 유엔은 요르단에 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유입됐다고 보지만 요르단 정부는 140만 명이라면서 자국의 인구의 20%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수천 명은 쉽지 않은 유럽행을 택하는데 위험천만한 난민선이나 트럭에 빽빽하게 몸을 싣고 유럽 땅 진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탈출한 시리아 난민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주민들과의 불화 가능성을 안고 난민촌이나 임시 텐트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시리아 내에서는 집을 잃고 떠도는 이들도 760만 명에 달합니다. 난민과 합치면 인구 절반이 집을 떠나 험난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한 가지 갈등 탓에 발생한 난민 규모로는 시리아 난민이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과 지원단체들은 시리아 난민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시리아 난민 79가 실린 냉동 트럭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돼 근방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던 테헤란 남쪽 파르친 군사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힘에 따라 이란이 과거 핵개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IAEA는 이란 핵활동에 대한 분기보고서에서 파르친 군사시설에서 기존 건물 한동을 확장한 것을 비롯해 지난 분기 보고서 이후 신규 건설 공사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관리들이 과거 이란에 대해 파르친 시설의 핵개발 증거를 인멸하려고 건설 공사를 벌이면서 현지 토양 등 과거 핵개발 관련 흔적을 제거했다고 비난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 IAEA는 위성 사진을 통해 파르친에 있는 차량과 장비, 건설 자재 관측을 계속해왔다고 언급했으며 보고서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파르친에서 이뤄진 건설 공사로 인해 이곳에서 이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도 이달 초 파르친에서 불도저들이 흙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파르친에서 이뤄진 불도저 작업이 IAEA의 사찰에 앞서 핵개발 의혹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파르친에서 건설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근처에서 도로 공사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IAEA 보고서에서는 이란이 핵분열 물질의 감축과 핵 프로그램의 부분 동결 등 핵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의 대부분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서 최고 사이버 전문가로 꼽히는 영국 시민권자가 미국 무인기 공습에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와 영국 가디언 등이 지난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복수의 관리들은 미국 무인기가 최근 시리아 내 IS 점령지인 라카 인근을 공습해 영국 출신 해커 주나이드 후사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18일 미군 무인기 공습으로 IS인자 아흐마드 아라얄리가 죽은 지 8일 만에 같은 조직의 주요 인사가 또다시 제거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가 이번 무인기 공습에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버밍엄 출신의 후사인은 2013년 시리아로 건너가 소위 사이버 칼리프라 불리는 조직을 이끌었으며 이 조직은 지난 1월 미 국방부의 트위터 계정을 공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후사인의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피에로 관리인 와셀 아부 유세프가 지난 22일 전했습니다. 유세프는 아바스 수반과 함께 피에로 집행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팔레스타인 민족회의에서 한 달 안에 새 집행위원들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스는 피에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수반 자격은 유지하게 됩니다. 피에로 집행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스라엘 점령지역 또는 팔레스타인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